녹차이거장 전라남도 보성에서 남쪽으로 등량만을 바라보고 있는 오성산을 칼바위 주차장을 출발해서 가장 짧은 코스로 정상을 거쳐 용추폭포를 지나하고 다시 칼바위 주차장으로 2시간 50분간 산행한 동영상입니다. 등산 코스는 5개. 1봉은 원효, 2봉은 거만, 3봉은 좋다, 4봉은 용추, 5봉은 망월로 되어 있는데 구분이 좀 어렵고 산행 전에 보고 올라가면 참고가 될것 같아. 여기 오봉산의 주요 지형물 자료를 찾아 그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올려봤습니다. 여기 등량면 안에는 오봉산이 남북으로 양쪽에 있는데 남쪽에 있는 오봉산입니다. 능선에 있는 암릉 구간이 약간 험하고 5개 봉우리 구분이 잘안 되지만 어렵지 않은 짧은 구간에 누구나 다녀올 수 있는 산이라 생각됩니다. 앞에 주요 오봉산 지형물을 올렸지만 일부는 다녀오지 못한 곳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다녀온 아날로그 재편집 영상이니 참고하세요. 칼바위 주차장에서 기념 촬영으로 출발합니다. 뭐 어느 쪽으로 도는 거예요? 현위치에서. 12시 해발 40m 출발합니다. 동쪽으로 향해서 그 앞에가 주차장. 올라서자마자 왼쪽이 묘. 5개 봉우리가 있어서 오봉산이라고 한다는데 봉을 구분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15도 정도의 육산임도 따라서 점점 경사가 심해지는데 갈지자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임도 같은데 밑바닥에 계속 돌이 깔려 있어요. 꺾고 꺾이는 길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는 벌써 생강나무꽃이 폈네요. 여기 오봉산 속에 있는 대부분이 구들돌이에요. 그 자리에서 저 왼편인데 저 주차장 뒷능선이고 이 등량면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오봉산이 남북으로 두곳 있어요. 용추폭포 계곡이고 갈릉성길 돌탑 앞에 왔는데 근처에 돌탑이 여러 개 있어요. 이 돌탑은 처음에 마을 이장이 쌓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돌탑에는 가운데 문이 있네. 돌탑 문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왼쪽으로 보이는 건 계곡의 해평저수지고 지금 동쪽으로 보이고 있는 저 암릉은 칼바위에서부터 동쪽으로 뻗어나간 칼바위 능선이에요. 이 능선 끝에 칼바위가 있죠. 돌아볼게요. 돌탑 불러오는 사람은 없네. 능선 가까이 왔는데 갈 쪽으로 오른쪽으로 커다란 바위가. 자, 능선 가까이는 바위들인데. 이 칼바위를 지나가서 돌아올 건데 원효 대사가 용추폭포에서 목욕을 하고 이 바위에 와서 불도를 닦았다는 전설이 있고 바위 뒤편 구부러진 평면에는 음각된 원효상이 새겨져 있다네요. 그큰 바위 앞에 있는 바위에 잠깐 올라섰어. 계곡에는 해평저수지가 보이네요. 올라온 계곡이고 다시 왼편으로 커다란 바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칼바위 전망대가 있고 거기는 들리지 못합니다. 오늘은 길은 이 바위 왼쪽으로 하나 있어. 큰 바위 밑으로도 굴이 있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네. 바위를 돌아갑니다. 바위 밑으로 나오는 그런 금방 요것이 만나네. 다시 바위를 돌아보는데 아주 멋지게 생겼네. 또 그 오른쪽 이리 와 이리 이쪽으로 우리가 온 길이고 이리 와 이리 힘든가 슬슬 뒤에 오는가 안 오는가 바가면서 간다고 잘하는 겨 왼편으로 있는 바위인데 숙달이 됐어. 요 밑에 우리가 못 걸으니까 요 밑에 서 있으면 피안 맞겠는데. 이제 우리 안 먹어. 내가 그걸 좀 많이 비벼야겠어. 누구를 숙모 큰
큰 바위를 지나서는 돌길로 능선으로 올라가는데 올라온 그 바위 쪽을 돌아다보는 거야. 원효대사가 이 바위에서 불도를 닦았다는 설이 있고 바위 구부러진 면에는 원효 음각상이 있다네요. 12시 40분 280 능선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봉산 정상이 있는 서남쪽 능선으로 내려갈 거예요. 지나온 칼바위를 돌아볼까요? 능선에 있는 안내판이고 그 안내판에서 바라보면 동쪽 암릉 동쪽에서 오는 길 조금 더 봉산 쪽으로 가면 전망대가 나오네. 그 전망대에서 동쪽 등량만으로부터 한번 둘러봅니다. 그리고 등량만 건너편 동남쪽으로 보이는 섬들은 고흥군 고흥반도예요. 조금 내려와서 있는 전망바위에 갈림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청암마을 1.3km 그 청암마을 갈림길 전망바위에서 오른쪽 능선 갈림길을 돌아봅니다. 저가 첫 번째 내려온 능선 그 청암마을 갈림길에서 허봉산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서 바른쪽으로 급히 내려갔다가 저 앞이 길이 보이네. 갈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데가 여기서 오봉산으로 향해 가는 능선길이에요. 저 위가 오봉산이고 이 밑에는 그 용축폭포 계곡. 한시 5분 점심 마치고 280m인데 급경사길로 내려갑니다. 급경사길로 안보까지 내렸죠. 여기서 한번 돌아보죠. 내려온 급경사길을 돌아보는데 길이 잘 안 보여. 여기 조그맣거나 돌이 있어서 미끄러웠어요. 다음 봉에 올라와서 그 칼바위 능선봉을 돌아다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점심들 먹고 있고 거기서부터 여기 내려오는데 여기 아주 경사가 좀 심했어. 다시 280봉에서 여기도 급경사네 내려갑니다. 또 안부를 거쳐서 앞에 낮은 솔밭봉이 하나 있고 또 안부를 거쳐서 낮은 솔밭봉으로 올라갈 거예요. 다음 봉인 세 번째 봉에서 조금 내려가네. 단한 길로 오다가 경사길로 또 내려가고 저 앞에 보는 게 정상 같은데 거의 평탄한 능선길로 육산 오다가 조금 내려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봉에 올라가요. 부드러운 평탄한 길로 오다가 여기 조금 이제 네 번째 봉에 경사길이 있네. 네 번째 봉을 약간 우측으로 갑니다. 네 번째 봉이요. 여기가 네 번째 봉이구먼. 네 번째 봉에 올라왔습니다. 좁은 공터가 있고 그 뒤로 호봉산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공터를 지나면서부터는 돌 이제 용추 산성에 들어왔습니다. 돌 무덤봉 같은 봉우리로 올라오네. 그 돌무덤 같은 봉을 왼쪽으로 돌아서 가네. 돌무덤 봉이 이게 사봉이구먼. 이 자리에서 돌아봐요. 성턴지 너던지 된지 구분이 안 되네. 1시 40분 305 성토 같은 이게 넷째 분 봉우리야. 거기를 지나면 이제 바로 앞에 오봉산이 나오네. 성토 위에서 본 용추 폭포 계곡하고 그 건너편 맞은편 능선인데 거기도 아주 순 바위산이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용추 계곡으로 내려갈 거예요. 저 들어온 쪽으로 저수지가 보이고 여기 밑에가 주차장. 성터 위에서 돌아본 저 뒤로 칼바위 능선인데 순 암봉이고 그 밑에 저수지가 있어요. 다시 왔어요. 저 오봉산에 돌탑을 두 개나 쌓았네. 사봉에서 오봉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는 이거 완전히 성곽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돌 경사길로 정상까지 올라가네. 오봉산 밑에 왔습니다. 이제 이 로프 잡고 오르면 정상이에요.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한번 둘러보죠. 이쪽이 아마 북쪽이 될 것 같은데 저 아래 저수지 위에 주차장이 보이고 저쪽에 칼바위 능선이 보이는데 돌탑 두 개를 지나면은 여기가 정상이에요. 정상석이 보이네. 오봉산 정상인데 오봉산이요. 정상에서 바라본 등량만 그리고 올라온 능선길입니다. 저기 바위 밑에서부터 바위 있는 쪽에 칼바위 능선은 안 올라갔죠. 정상 남쪽에서 저기 정상석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올라온 능선이고 뒤에는 칼바위. 2시 2분 정상에서 용축폭포 쪽으로 내려갑니다. 저 위는 안 올라갈 때고 돌탑들을 참 잘 써놨네요. 돌아온 정상이요. 돌탑에서 바로 우측으로 꺾어서 내려가네. 돌아오는데 모두가 돌 깔린 길이에요. 2시 14분 205 여기니까 안내판이 있는데 등산도 아니라고 한 대로 내려와 봤더니 여기서 800m 가면 용추산성 그리고 백바위는 2.7km 올라가야 된다네. 여기에 용축폭포가 있는 모양 같은데 쬐그만한 폭포야. 여기서 이게 용축폭포인데 위에 올라와서 보고 왔던 길로 대가야 되겠네. 용축폭포 위로 갔다가 다시 등산로에 나왔습니다. 되돌아왔어. 폭포 앞에도 돌탑들이 여러 개 있어. 저가 용축폭포? 이 폭포에서 원효대사가 목욕을 하고 칼바위에 가서 불도를 닦았다고요? 용축폭포 입구 안내판이에요. 용축폭포 여기서 사십니다. 들렸다가죠. 여기는 거들강아지가 딱 봄맞이 준비가 돼 있어. 용축폭포에 왔습니다. 용추폭포를 다녀서 뒤 나가요. 2시 25분 용추폭포를 지나서 지금 29분 개울 따라서 내려갑니다. 주차장 있는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105 개울을 다리를 건넙니다. 우측으로 개울가에 편백나무 숲이 편백나무숲 밑에 개울가에는 휴식처가 있고 저기 보호가 있네. 화장실도 있고 보호가 있는 놀이터까지는 찻길이 나 있어요. 2시 49분 65m 다시 다리를 건너면 아스팔트 길이네. 2시 50분 65m 주차장에 와서 등산 마칩니다. 봐요. 저수지 옆에 있잖아. 주차장 맞은편으로 있는 안내판이 우사그점골로 가는 출렁다리 태평조수를 막 지나왔어요.